안녕. 뽀뽀뽀뽀. 아이고. 안녕, hello, hello, hello. 선물 잘 받았어요? 아, 그 커버 사진은 그 제가 필름 사진 옛날에 찍어놨던 벤치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이제 그 직원분께서 눈사람이랑 에이틴이 그려 넣어주셨어요. 부탁드렸더니 눈 오는 모양이나 그래서 아니 이게 원래 그냥 벤치 사진도 예뻤는데 조금 더 귀여운 그걸로 하고 싶어가지고 에이틴이도 쓰고 그랬지요. 기타는 제가 아직 그 정도 실력까지는 안 되고요. 저기, 왜 항상 같이 크레딧에 저막 커버하거나 그 워커웨이에도 크레딧에 올려 어워커에도 크레딧 올려 있던 그 하영 형이 해줬어요. 그냥 이것도 되게 시작이 되게 뭐라 하지? 즉흥적이었는데 밤에 작업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약간 또그 인프피 감성이 차오르던 그 지금 갑자기 저번 주였나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였나 이제 연말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막 그냥 작업하고 이제 노래 녹음 그냥 이것저것 해보고 막좀 연말에는 또 그냥 목적 없이 이것저것 작업해보다가 갑자기 그 이제 전에 커버했던 바이홍준이나 막 이런 거좀 보고 있다가 이제 라스트 크리스마스 보고 아 이제 캐롤 또 캐롤의 시즌이구나 막 이러면서 최근에 제가 막 이제 노래 막 겨울에 무슨 노래 듣냐고 많이 물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겨울 노래를 듣는 게 너무 이제 좋을쯤 해가지고, 뭔가, 조금 이제 그, 라스트 크리스마스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가사 내용이 조금은 슬픈 캐롤이잖아요. 근데, 좀, 되게, 좀,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거 하나 하고 싶다, 노래 들려드리고 싶다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올해 안에 약간 저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에이틴이 덕분에 좀밥 먹고 올게요. 알았어, 종호 밥 먹고 온다고. 종호 밥 먹고 온다고. 저기, 하여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베이비 베어, 예스.
그래서 어쨌든 올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에이티 덕분에 약간 노래를 들려드릴 기회도 많았고 약간 노래를 그러니까 보컬을 할 일이 종종 있었는데 약간 사실 작년까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 래퍼인데 약간 너무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이 조금 이미지가 조금 안 어울려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나쁜 건 아니고 약간 그냥 내가 이제 랩을 계속 무대에서 하는데 자꾸 노래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뭔가 조금 약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사실 막 노래 부르는 거에 엄청 이렇게 흥미도 그렇게 있지 않았고 약간 그랬었었는데 올해 들어서 뭔가 우연찮게 이제 노래 들려드릴 기회가 종종 있는데 에이티니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또 약간 계속 듣고 싶어 해주시니까 근데 저도 이제 막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뭔가 그리고 좀 들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서슴지 않고 또 들려드릴 게 되고 약간 이러니까 저도 좀 흥미가 생기고 이랬던 것 같아서 뭔가 연말인데 좀그 노래 또 나도 에이티니 덕분에 올한해좀 노래에 좀 흥미가 많이 생겼으니까 또 이걸 노래로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새벽에 혼자서 하다가 바로 이제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그 하영이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나 이런 노래를 이렇게 편곡해서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좀 기타를 쳐줄 수 있겠냐 뭐 이제 해가지고 이제 바로 차차차차 해가지고 완성했죠. 그냥 뭔가 무겁고 뭔가 좀 오피셜한 느낌보다는 그냥 가볍게 이제 에이티니한테 좀 내가 좋아하는 캐롤이에요 이러고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불러봤어. 혼자 그 방에서 계속 노래 부르고 이제 막 했었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사실 바이옹 중으로도 종종 노래 불렀지만 꼭 제가 그러면 같이 랩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톤도 아마 들어보시면 알 텐데 좀 약간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랩이랑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랩하고 노래하고가 느낌이 비슷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도 제가 알거든요. 노래할 때 톤이랑 랩할 때 톤이 조금 이제 다른 거를. 그래서 이제 뭔가 그 갭을 좀 줄여봐야겠다 하다가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노래만 했을 때도 에이티니들이 되게 좋게 들어주신 게 종종 있어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뭔가 그 두려움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런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좀, 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약간 얘기하는 것 같아. 부르게 되는 것 같아. 뭐 얘기하다 이렇게 이 얘기까지 했지? 뭐 어쨌든. 그래서 올한해 생각 돌이켜보니까 정말 저한테도 그렇고, 에이티즈한테도 그렇고, 좋은 일들도 너무 많았고, 되게 상상만 하던 일들이 되게 현실로 된그 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올해가 정말 약간, 저희가 이제 올해 시작할 때 약간, 좀 뭔가, 그런 여러 가지 포부를 갖고 시작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포부를 가졌던 것보다도, 더 상상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에이티니한테. 그래서, 더, 그리고 약간 개인적으로 좀 성향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원래 뭔가를 이제,
뭔가 일이든 뭐 뭐든 뭔가 하면은 약간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시작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끝을 내야 되고 약간 막 이런 약간 성격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시작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끝맺음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약간 비슷하면 비슷할 수 있는데 약간 그 저는 약간 진짜 이제 그 약간 안 되겠다 뭔가 아좀 아쉬운데 하면은 진짜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향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시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이런 쉽게 말해서 이런 것도 이제 막 너무 아쉬워서 계속 다시 하고 싶고 막 다시 하고 싶고 하다 보면은 크리스마스가 지날 수도 있잖아. 그럼 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안 들려주고 갖고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내가 아쉬워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고 내가 원래 목표했던 시기가 있으니까 타이밍 맞게 나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거에서 최선을 들려드리자 약간 요런 생각이 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이걸 갖고 있으면, 올해 내 목소리로 된, 이 노래? 이거는, 에이티니들이 올해 못 들으시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아, 그래도, 더 좋은 퀄리티로 들려드리는 게 무조건 좋지였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더 좋은 퀄리티여도 시기가 지나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려드리지 않고 보여드리지 않으면 그거 그냥 나 혼자서 계속 그 에이티니 나만 에이티니 생각을 하는 거고 에이티니가 뭔가 받아서 들어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건 또 에이티니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뭘 단어 고르다가 오류 왔어 모르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그게 또 싫어가지고 요즘에는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에이티니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그것도 그 나도 내 최소한의 그 기준은 있고 근데, 그래도 이제, 뭔가, 100이 만점이면, 100이 아니면, 내 기준에서 100이 아니면 안 됐던 거를, 그래도 90 정도에서, 이제는, 보여드리고 들려드릴 수도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긴 것 같아. 물론, 그거에 맞는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겠지만, 사실 이번 그런 커버 같은 거는 무조건 그냥 사실 에이티니만 들어도 상관없다 생각하고서 노래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것 같아. 그렇습니다. 맞아. 요즘 같은 시대에 자주 안 들려드리고 자주 안 보여드리고 하면은 이게 서로 아쉽잖아. 시간도 너무 빨리 가는데 하나하나 그래도 하나하나 이것도 다 쌓이는 건데 우리 기억에. 그리고 뭔가 우리가 더 좋은 뭔가 성과를 받고 더 뭔가 에이티니 입장에서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좋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에이티니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에이티즈가 이제 막 이런 것들은 바빠서
바빠져서 이런 거 못할 수도 있겠나? 이런 거 못하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내 입장에서도 되게 마음이 아파. 그래서, 오히려 전보다 더 뭔가 이런 내가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은, 그리고 그런 에이티니가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 건, 더, 그냥, 더 많이 자주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되게 노래 하나 들려드리고 되게 거창한 그 속마음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예 그랬습니다. 그래도 나 진짜 열심히 녹음하긴 했어. 재밌더라고. 근데 또 그렇게 뭔가 오랜만에 또 커버를 내가 하고 싶은 그 느낌으로 들려드리려고 약간 원곡이랑 지금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뭔가 비슷하게 시작한 것 같지만 조금씩 계속 다르게 다르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완전 좀 다르게 풀었는데 재밌더라고요. 하면서 왜 나도 조금 그 이번 하면서 조금 내 새로운 그 목소리도 좀 발견하고 내 새로운 그 멜로디 그게 있다요. 그 커버를 하면서 바리에이션을 할때 내가 평소에 안 쓰던 그 음계를 쓰니까 또 약간 나한테는 또 새로운 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재밌었어. 있나요? 있다요? 있군요. 있지요? 알았다요? 놀리지 말라요. I didn't play the guitar, actually. I'm still beginner. I can't play like that. I will try. 밥 먹어야 되는데. 새해는 뭔가 언어도 더 열심히 해보고 싶고 기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보고 싶고 멤버들이랑도 조금 시간 많이 보내고 싶고, 내년에는 그리고 조금 그 작년에는 내년 한 해를 시작, 올해 한 해를 시작할 때. 막 전시회부터 시작해서 좀 미리미리 생각했던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뭔가 실천하려고 했던 게 되게 많고 이제 그랬는데 올해는 사실 지금 머릿속에 딱 디테일한 뭔가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더 이제 재미있을 것 같은 게
우리는 이제 또 계속 이제 하면서 뭐가 생기는 것들을 이제 유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을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또뭘 하나 또 꽂히면은 일을 크게 벌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나도 내년에 벌어질지 모르겠어. 그치만 그 어떤 일이 와도 약간 조금 더 거침없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한동안 이제 리폼이나 이런 옷한 것들을 뭐 혼자서 해도 많이 안 보여드리고 그냥 뭐 나와도 굳이 얘기 많이 안 하고 막 이랬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리폼도 같은 좀 그런 거에도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취미 삼아서 더좀 하고서 보여드리고 뭔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이거저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좋아하니까 뭔가 해서 또 그랬으면 좋겠고 운동도 좀 꾸준히 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운동이 내가 꾸준히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성격이 특히 웨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막 목적을 가지고서 막 진짜 열심히 해본 적이 없긴 하지만, 하려고 해도 안될것 같아. 진짜. 그게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너무 신기해, 사실. 그 멤버들 중에, 뭐 산이도 그렇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신기하고, 대단해. 그게 진짜, 사실, 옆에서 보잖아? 그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건데, 그냥 그 매일매일 뭔가 루틴하게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게. 사실 나는 운동에 그런 취미가 없으니까 다른 거라도 뭔가 꾸준히 매일매일 할수 있는 걸 찾아보고 싶긴 해요. 요즘 그런 생각도 있긴 해. 꾸준히 뭔가. 꾸준히 유산소도 힘들어, 나는, 사실. 그냥 꾸준히 밥이나 먹는 거지, 매일매일. 난 영양제도 잘못 먹어, 꾸준히. 꾸준히 에이틴이 생각하는 거지. 테니스는 요즘 추워서 못 쳐요. 실내 테니스장이 풀코트가 별로 없어가지고, 반코트는 많은데,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 그리고, 뭔가, 구하기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코트를 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볼링도 사실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링, 뭐 예를 들면 볼링, 당구 이런 스포츠 있잖아요. 제가 좀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흥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스포츠는. 약간 나는 좀 움직여야 되고 차라리. 사실 만약에 하면 축구, 테니스, 수영도 좋고 수영도 꾸준히 하고 싶은데 수영도 하면 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좀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그 피부가 좀안 맞을 때는 막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스케줄 비는 날에 수영을 하러 간다고 하면,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은 꼭 스케줄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해보다 보니까, 이게 한번 조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 헤매를 받으면, 특히 에이틴인데 만나는 스케줄일 때는,
아, 좀 되게 뭔가 쉽더라고. 그거 되게. 그래서. 그냥 있자, 뭘 해. 술래잡기 해. Let's keep supporting. Thank you. 숨쉬게. 동안고 간다고? 동안고 후배가 또 왔네요. 반갑다. 지금 동안고로 들어가면 나랑 거의 한, 언니야, 얼마 차이 안 나네. 아, 뮤직뱅크 트리플 그런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도 소식이 늦게 접해가지고 뭔가 근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3주 연속을 좀 몰랐는데 또 셋째 주까지 팀이들이 열심히 또 투표해 주시고 했다고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그딱 상을 무대에서 받았어야 되는데 아쉽다거나 어쨌든 연말까지 좋은 소식이 많아서 좋습니다. 짠짠짠짠. 미토. 그 미토 영상이 사실 그거였는데, 그 우리가 찍은 것도, 아, 그냥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구나. 처음에 그 발단이 그거였어. 언니, 우리 이번에 앵콜을 한 번도 못 하기도 했고,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고, 뭔가, 그래서 애들이 또 그거 했잖아요. 동물 잠옷 공약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동물 잠옷을 처음에 하려다가, 아, 이거 뭔가, 그, 좀, 우리 컨셉에 맞는 거뭐 없을까 하다가 이제, 위토 딱 해서, 하자 해서 이제, 제작하고 막 해가지고 했던 거였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거 스티커도 붙이고 그래서 그 모자 만드신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다 고정 그 고정하는데 우리 거의 한 1시간 걸렸어요. 8명 다 고정하는데. 머리 양쪽으로 이렇게 그게 흔들리면은 계속 뒤로 처지거나 앞으로 떨어지거나 이래가지고 다 고정해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찍었어. 그랬어. 그래서 그런 거 찍었고. 네 명은 곰갑고 네 명은 토끼 같았어. 어쨌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사실 뭔가 아 그리고 그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그 이게 그 어쨌든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뭔가 기분도 되게 좋고 되게 그런 날인데 또막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또 오히려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들 되게 들떠 있는 날이라서 그 반대로 조금 뭔가 좀 조금은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잘 놀고도 들어와서 또 다들 신났는데 난또왜 그렇게 안 신나지 이러면서 병원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모든 일이.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또더 이렇게 좀그 가사가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노래 그 다운로드 계속 받을 수 있게 다시 이거 그뭐그뭐그 보니까 나도 오늘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적어 있더라고. 그거 이렇게 초과됐다고 뜨더라고. 그래서 그거 계속 다시 다시 할수 있게 올려 놓을 테니까 그거 기분이 혹시나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때 기분이 좀 이렇게 막 신나다가 또 울적해지거나 이러면 노래가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저는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요. 많이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고 밥꼭 챙겨 드시고요. 홍홍호 333. 그나 잠깐만 나 가기 전에 그거 하나 물어볼게. 우리 마지막에 그 구호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홍홍홍 333 홍홍33 파이팅 아니야? 아, 홍홍홍 333 파이팅인 건가? 야, 이거 어렵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땅땅땅 할게요. 아, 파이팅이 없다. 홍홍홍 333 홍홍33 이건가? 어렵다. 오케이, 정리해볼게. 지금 딱 땅땅땅 한다. 홍홍홍 333. 아, 오케이. 홍홍홍 333 홍홍33 파이팅 이렇게 하자. 너무 짧으면 재미없잖아. 봐봐, 한 사람이 홍홍홍, 두 번째 사람이 333, 다 같이 홍홍33 파이팅. 그게 내가 먼저 할게. 자, 홍홍홍 홍홍33 파이팅 이렇게. 그치, 잘하네. 좋았어, 그거야. 근데 그 이제 그 에이틴이랑 나다. 그게 그러면 홍홍홍을 에이틴이가 먼저 해야 돼. 에이틴이가 홍삼이 리더니까 홍홍홍은 에이틴이가 해야 돼. 알았지? 우리 리더 4,800만 명. 333 홍홍33 파이팅. 그치, 이렇게 하는 거다. 알았어. 난 이제 가볼게. Thank you. Okay, that's right. 홍홍홍 333 홍홍33 파이팅. Okay? That's our fighting slogan. You have to start 홍홍홍 first, and I go 333, and 홍홍33 fighting together. That's right. This is the last version of 홍삼 슬로건. 설명 왜 이렇게 잘 되지? 오케이. 홍 많이 하니까 한번더 하고 갈게. 자, 갈게. 준비했지? 333, 홍홍33 파이팅! 빠빠.